618페이지부터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는데 요 부분도 솔직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앞에서 민법 총칙할 때도 계속 해진이 막 이렇게 나올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요런 문제입니다. 유효한 계약을 처음부터 할까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우리가 뭐죠? 무효라고 하죠. 그래서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 따라서 무효는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자, 성립은 했고 일단 유효해요. 근데 유효한데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취소라고 했죠. 따라서 취소란 성립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했고요. 구별할 게 뭐죠? 철회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예요? 무효. 성립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건 뭐예요? 철회.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 이렇게 되고요. 이 취소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해제가 있어요. 따라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성립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해제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뭐가 다르냐면요. 대상이 달라요.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해제의 대상은 계약입니다. 뭔 소리냐?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 그러면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제는 그 대상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이라는 말은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는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요. 사유가 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자, 취소는 언제 하냐면요. 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또 사기를 당한 경우, 강박을 당한 경우,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요 네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 사유는 언제 하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취소는요. 당사자 간의 약정, 계약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죠?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당사자의 약정, 계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정 취소 사유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고민이에요.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인한테 이런 거죠. 아우 제가 아파트를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 매도인이 계약서에 쓰재요.
계약서에 뭐라 썼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잘못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로 이민 간다 이런 사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먼저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제한다. 이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소는 뭐예요?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만 있고 약정으로는 뭐할수 없어요? 취소 사유를 정할 수 없는 데 반해서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수험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는 뭐가 있느냐?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떠오르셔야 돼. 계약은 언제 해제합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외를 알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해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하면 뭐가요? 채무불이행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또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건 뭐예요? 취소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건 뭐예요? 해제고. 결국 뭐가 다른 거예요? 사유가 다른 거고요. 내용은 뭐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채무불이행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첫째, 이행 지체가 채무불이행입니다.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지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뭐예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까 수령지체는 뭐였겠어요? 수령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수령지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할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게 뭐가 돼요? 이행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이행지체.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행불능.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안 하는 건 뭐예요? 지체예요. 못하는 건 불능입니다.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풀때또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지체를 생각해서 문제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안 하는 건 뭐예요? 지체. 못하는 건 불능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200만 원을 빌렸는데요. 오늘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돈이 없어요. 지체인가요? 불능인가요? 안 갚는 건가요? 못 갚는 건가요? 안 갚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능이란 세상 모든 사람이 할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 불능이에요. 기억나시죠? 특정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고 또 앞에도 했어요. 돈 없는 것은 저의 개인 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겐 돈이 다 어떻게 해요?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뭐예요? 못 갚는 게 아니라 뭐죠? 안 갚는 거고요. 그래서 금전을 항상 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로 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이행지체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을 최고를 해야 돼. 독촉을 해야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일단 뭘 해야 돼요? 체결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날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돈이니까, 금전이니까 그것은 불능이 아니라 뭐죠? 이행지체고요. 따라서 오늘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안 줬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상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를 줘가지고 매달 며칠까지 이행해라 라고 체결을 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뭐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두 번째, 정기행위. 요두 가지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이놈이 전화 왔어요. 안 할란다. 그죠?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어요. 안 하겠다는 놈한테 최고해봐야 입만 아프죠?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깐죽댄다 그러나요?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해.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행의 개념을 좀 조심하시는데, 정기하면 이런 걸 떠올리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뭐 잡지를 배달받는다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쉬워요.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 날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정기행위라고 해요. 정기행위가 뭐라고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 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례식장에다가 화환을 시켰어요. 그럼 아무리 늦어져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 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 솔직히 장례식장 화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오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환장하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3일장 치르고 그냥 뭐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저도 저 상처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옷 씻고 막 이렇게 씻고 막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띵동하더니 또 갑자기 뭐죠? 화하는 집에 딱 들어오면 불길하죠? 또 누가 죽을 것 같고, 그죠? 제가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 운전하다가 제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인가요? 라디오 프로에서 나오는 걸 들었는데, 운전하다 들었는데. 내용이 웃기더라고요. 그 화환이, 장례식 화환이 그 효과가 있으려면요. 초기에 보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상치로 보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예전과 돌아가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신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또 이제 수업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그렇죠. 정신없이 가면 이제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죠. 그죠? 저 혼자만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거든요. 뭐 이제 연락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오시려면 이제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그 짧은 몇 시간 동안은 뭐 슬픔 플러스 더한 건 뭐예요? 막막함.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화환이 오면 너무나 반갑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초창기 때는 반갑던 화환이 한 3일째 되면 막 처치곤란이죠, 그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쌓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좋은 건 앞쪽으로 빼고 그죠? 좀 별로 의미 없는 건막 뒤쪽으로 집어넣고 막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환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초반에 이게 보내야 이 상주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기억이 뭐죠? 오래 남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후반부에 보내면 이 거지같이 돈을 보내줘요? 아니야? 막 이러잖아 사람 심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 내용인데
이 양반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이제 장례식장에다 화환을 이제 그 조화를 조화라 그러지 그죠? 조화를 이제 배달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병원 가가지고 장례식장 갔더니 조화 없더래 그분이. 그래 놀래가지고 조화를 들고 이제 크잖아 그죠? 들고 나와가지고 원무과 가가지고 왜 없냐 물어봤더니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조화를 시키신 분이 초장에 보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니까 최대 뭐죠? 빨리 보내려고 보냈는데 이게 뭐 시기가 엇나가지고 너무 빨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순간적으로 만약에 그 가족이나 누구라도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 조화를 들고 이제 비상계단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죽었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양반 내용이 뭐냐? 저승사자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양반이 죽기를 바라면서 왜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막 이게 슬픈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웃기고 또그 양반 거기서 가지고 10시간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병원이 시골 병원이 큰 병원도 아니고. 조그만 병원이 되다가 급하기명 이제 비상계단 나왔는데 비상계단으로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내려가면 뭐 식당이고 막 이러니까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10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뭐왜안 죽지 그지 같은 인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가 뭐죠? 정갱이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행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해지는 언제 합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합니다.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고요?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눴죠.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효면 뭐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을 말하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방금 했어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무슨 문제? 위험분할 문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이고요.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함으로써 이제 뭐가 다한 거예요? 불능이란 걸다한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데 몇 가지를 좀더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행을 안 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이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둘로 나뉩니다. 첫째,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와 두 번째,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고요. 불완전 이행인데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해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고요. 추환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뭐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먼저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이행을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또 완전하지 않은데 나중에라도 어떻게요? 완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완성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졌다면 뭐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건 했었죠. 자, 우리가 전에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이죠. 신우 성실의 원칙에 가면서 파생 원칙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은 신뢰의 원칙이니 금반언의 원칙이니 기억나시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니라고 했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결론만 일단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요. 이랬을 때도 이 지체니까 채무불이행이니까 이때는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누가요? 채무자 측에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니까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채무자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X에. 채무자 측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 안 받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지체 못하는 게 아니라 뭐죠? 안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최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부수적 채무의 분리.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채무 불이행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가 뭐라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해요. 근데 자동차를 이렇게 새로 구입하면 영업하시는 분한테 요구사항 많죠, 그죠? 뭐 시트를 뭐 가죽 시트를 해달라, 뭐 심한경에 뭐 썬루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뭘 걸었냐면 유리에다가 썬팅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영업하시는 분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유리 아주 깨끗하게 썬팅해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바꿔보니까 썬팅이 안돼 있어요. 이랬을 때이 자동차 매매 계약을 썬팅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 계약에 있어서 썬팅 해주기로 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해지하겠다, 무효니까 자동차 가져가 내돈 내놔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썬팅 안 해도 그냥 타고 다녀야 돼.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썬팅 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해달라고 지랄거렸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돈으로 썬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썬팅한 돈 무엇은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먼저 가능하죠, 그죠? 저도 이게 또 경험인데 그
참그 뭐하더라고. 썬팅을 하려고 갔더니 요새 뭐그 썬팅 가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뭐 쓰레미니. 그래서 제가 차를 받았는데 썬팅이 안돼 있었어요. 안돼 있는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썬팅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따만은 뭐 전구가 있더라고. 하면서 막 이런 거 전등을 막킨 다음에 요거를 대면은 뭐 열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어떤 걸 댔더니 그 뜨거운 열이 뭐 통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죠, 다른 걸 댔더니 뭐 시커먼 데는 열이 다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 통과하는 건한 7, 8만 원이면 하는데 열 제한하는 거는 5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더 좋은 거라면 100만 원돈 되더라고요. 와, 썬팅이. 근데 제가 참 묘한 게, 저는 뭐 그렇게 썬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눈으로 막 시연해 주니까 제가 50만 원 드리고 썬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해주긴 했는데 안 했는데, 만약에 50만 원 들여서 썬팅을 했다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청구.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동차 영업하신 분들이 해주는 거한 7, 8만 원대 정도 해주신대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자외선 차단도 거의 안 되고 별 의미가 없다라더라. 그래서 자외선 차단되고 열 차단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줘서 선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부수적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뭐죠? 가능해요. 자, 그럼 뭐가 부수적 채무 불이익이냐? 예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우리 판례는 공과금 부담특약은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우리 주택 관련하시는 거, 주택과 관련된 거 기억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할 때 수도세, 전기세 부담특약 많이 하죠. 그죠? 이번 달치까지는 제가 낼 테니까 뭐 다음 달치는 뭐죠? 내세요. 내지는 통상적으로 요만큼 나오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드리고 할 테니까 그 돈에서 내세요. 이런 특약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 인간이. 근데 3만 원을 안 줘. 그 3만 원안 준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죠? 다만 3만 원 달라고 계속 뭐할 수는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고요. 하도 안 줘서 내가 관리사무소 가서 직접 냈다면 그 돈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과금 부담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기억나실까나 모르겠네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하면 허가가 없기 때문에 뭐죠? 무효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뒤바뀌니까 그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 했어요? 유동적 무효라고 했고요. 다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다고요? 협력금은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판례가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해요. 따라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고, 협력하지 않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입니다.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인데,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요걸 제가 한번더 설명 안 드렸는데, 분묘 기지권의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저희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버님 묘소가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죠? 남의 땅이니까.
저는 그 땅에 대한 뭐만 있어요? 사용권만 있는데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해요. 분묘 기지권이 뭐라고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고요. 이런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려면 발생 원인이 필요한데 원칙은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아유 저희 아버님 모시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라고 뭐죠?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썼다면 저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뭘 가지요? 분묘 기지권을 갖기 때문에 땅 주인이 묘 이장에 가라 철거해 달라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하고 있냐면 두 번째 아니면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 임야 땅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요 갑의 땅, 갑의 선지를 묘시고 있는 묘, 분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요 매매 계약하면서 요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요. 나중에 을은 갑에게 뭘 인정해 줘야 되냐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을이 갑의 묘를 뭐 하지 못해요? 이장하지 못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임야 거래할 때는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땅에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잊었듯이 다 뒤져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 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야는요. 10중 8구는 다 뭐가 있어요? 묘가 있어요. 묘는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어떻게 돼요?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묘가 있다면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뭘 적어놔야 돼요?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뭘 해야 돼요? 특약을 해줘야 되고요. 그거 없이 그냥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뭐가 생겨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땅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아주 바보 같은 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잘 됐죠? 자, 이장하기로 했어요. 근데 안 하네요.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안 하면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 비용으로 그 묘를 파가지고 이장했다면 그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요 임야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좀 어려운데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설정 특약입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가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냐면 임차인이에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또 한 번 더 임대를 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대차. 기억나시죠? 제가 한자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뭐라고요? 굴릴전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팔았다. 전대차하면 뭐죠? 앞에 임대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전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주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누구한테 보증을 줘요? 집주인한테 주니까
나중에 안 주면 수틀리면 이놈의 집을 경매라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갑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임찬에게 보증금을 주니까 이게 뭐죠? 아무래도 좀 어떻게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보증금 주는데 좀 찜찜하니까 뭐좀 하나 설정해 놔 그랬더니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B라는 요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에다가 내가 저당권을 설정해 줄게 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뭐예요? 담보 설정 특약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저당권을 설정 안 해줘요. 이랬을 때이 전대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강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설정 안 해서 실제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뢰계에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전대차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섯 번째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입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이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면서 인간 본성의 발현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다운 계약서는 왜 쓰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것은 이것도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반사적이지 않으니까. 따라서 유효하다는 말은 해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해준다면 이것도 뭐예요? 채무불이행인데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를 부수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면 해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고요. 만약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바람에 세금이 부과됐다면 그 세금액만큼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내는 편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운 계약서 작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짓, 그죠? 하면 안 되는 거, 무효다 이런데 갑자기 무슨 채무불이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방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데 다만 무슨 채무예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교재를 좀 보는데요. 자, 618페이지 의 나와 있고 성질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도 한번 읽어보시되 제가 오늘은 뭐만 설명드렸어요? 취소와 철회와 차이점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다음 해제권에 발생해가지고 1번 약정 해제권 해가지고 의 나와 있는데 취소와 달리 무엇을요? 약정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정도고 발생 원인은 한번 읽어보시되 큰 의미는 없겠죠. 넘겨보시면 620회 중간에 2번 법정 해제권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정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 법정해제사유는 뭐라고요?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채무불이행의 예인 거죠.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 뭐냐? 1번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죠. 가번해가지고 보통의 이행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요거죠. 이행시에는 원칙적으로 체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부터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측에 보시면 2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어떻게 해요? 체고했을 거. 찌른 건 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3번 채고 기간 내 채무자의 뭐가 없어야 돼요? 이행이 없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끝이고 넘겨 보시면 4번 해제권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인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되죠. 따라서 계약법의 내용은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거, 뭐 낙선 계약이 원칙이라는 등, 뭐 위헌 부담이라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라는 등 해제든 해지든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해제권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도 물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4번 해가지고 이행 지출에는 해제권의 발생 시기 요거죠? 최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죠? 해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4번 이제 뭐죠? 예외적인데 나에서 정갱입니다. 정갱은 뭐였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 우측에 보시면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끝이고. 그 다음에 2번 이행불능은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불능은 뭘 말한다고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3번 불완전 이행이죠. 할수 있는 아 뭐죠?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경우죠. 둘로 나뉘죠. 이행된 급부가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채굴을 해야 계약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4번 추후완이 불가능하다면 채굴 없이 바로 계약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이것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는데 누가 해지하는 거죠? 채무자 측에서. 이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남기셔가지고 그 밖에 사유에서 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나 부수적 채무에 불이행해가지고 해지할 수 없고 이행 강제 나와 있지만 요 예가 없어요, 그죠? 좀 제가 좀 어떻게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서 안 넣는데 그래도 잘 내는 편이니까 요네 가지 예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제 해제권 행사가 나와요. 자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죠? 가 해제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채권자 마음이겠죠. 나 해제권 행사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받아야 될까요? 받을 필요 없겠죠.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그지 같은 놈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 자체는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 뭐죠? 분료시킨 게잖아요.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하단에 답은 해제 의사표시와 철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해지한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우측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해제의 효력이 나오죠. 지금 이 오타가 있는데 1. 해제 소급표 있고 가 계약의 소급자 실자가 나와 있죠. 그죠? 한 글자가 빠졌죠? 실 다음에 뭐죠? 효자가 빠졌네. 효. 가, 계약의 뭐죠? 소급자 실효라고 효자라는 걸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이셨죠? 그죠? 가, 계약의 소급적 실효. 효자를 좀더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연습 좀 봐야 되겠죠? 자, 계약 해제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다. 따라서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효가 된다.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했죠. 자,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만약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실효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죠? 시세 똑같아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을 왜 해제했어요?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제한 거죠. 그럼 우리가 위법행위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이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하면요? 해제하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합니까? 원상회복을 받고요. 만약 이행하고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시는데 원상회복할 때 금전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를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율은 5%입니다. 연 5%에서 5%. 자, 해제된 후에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뭐면요? 금전이면 꼭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는데 몇 퍼센트예요? 연 5%의 이율을 붙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의 경우에 받은 돈 돌려줄 때 이자 안 붙여요. 또 위험부담에서도 받은 돈 돌려줄 때 이자 안 붙여요. 근데 뭐만은요? 해제의 경우만은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입니다. 왜 붙인다고요? 채무불이행에서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에요. 아까 계약책을 쓴 과실책임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보단 클 수는 없었죠. 따라서 여기서는 실내이익배상이 아니라 뭐죠?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교재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초적인 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근데 이 사례는 제가 원래는 앞에 나오는 건데 설명 안 드렸는데 중요한 사례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약에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다음 달에도 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고 갑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 하려주고 막 하려는 찰나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만 늦게 팔았으면 얼마예요? 3억 받을 땅인데 얼마 뺏긴 못 써요? 1억 뺏긴 못 받았죠. 만약에 을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계약금 2배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매매대금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았으니 그것도 안 되죠. 또 매매할 때 1억이지만 지금은 3억이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요 을과의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사례로서 땅값 몇 배 오른 거 설명드렸어요? 3,000배 오른 것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죽으나 사나 뭘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며칠 소주를 먹고 생각해보니까 억울 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싫다 인간 해가지고 병한테 3억 받고 팔아먹었어요. 요거를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무효면 책임이 안 생기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만약에 두 번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요 매매액이 무효면 갑은 병한테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확정조를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중매매는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우리가 앞부분에서 할 건데 아는 거고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 줬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기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누가요? 채무자가 지가 팔아먹었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마음에 안 드세요? 얘는 잊어버리라고 병은. 일단 병은 이 병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도 뭐라고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3억 주고 이전 등기 받았으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예요. 얘는 땅은 건너간 거야. 다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지금 돈 다 받아 쳐먹고 뭘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거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못하게 됐으니까 뭐예요? 이행불능이잖아요. 따라서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해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행한 것은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죠.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뭐 받게 돼요?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돌려받을 것이 뭐면요?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니까 1억 플러스 알파에서 5%의 이자를 붙여서 뭐 하게 돼요? 돌려받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옛날에는 이거 5%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하도 이자가 어떻게 해요? 싸기 때문에 5%는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은 짭짤한 수익입니다. 플러스 알파로서 뭐죠? 반환받게 되고 그다음 별도로 뭘 청구하게 돼요? 우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행이익이 얼마예요? 이 사례에서.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해? 2억이죠. 아까 했지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매매 계약할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600만 원이다. 이행이익이 얼마였어요? 60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계약할 때는 뭐죠? 1억이었는데 지금 뭐죠? 3억이라는 말은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을이 얼마 벌 수 있었어요? 2억 벌 수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어떻게 해요? 2억 원을 손해배상적으로 받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갑은 을로 병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다 누구한테? 을한테 뱉어내야 돼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갑은 깜빵 갑니다. 배임죄로 뭐냐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배임죄는요. 형량은 사기와 똑같아요. 근데 검사가 아주 재질이 안 좋은 거로 봐가지고요. 일단 구속시켜버립니다. 배임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유효하다를 해도 된다로 가지 마시라고요.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행해야 되고 못하면 뭐라도요?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중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되고요. 을에게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한 거예요?
유효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형사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요. 갑은 일단 구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사가 뭐라 그래요? 빨리 합의하시라고. 그럼 합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것만 돌려받겠습니까? 형사합의금에 돈 더 뜯어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효과죠. 교재 보시면 갑원 한번 읽어보시고 무인선 유인선을 얘기하는 나중에 물권법 할 때 할 거고요. 넘겨보시면 납원 해제된 권리 나와 있고 소급 해제는 제3자 문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회복에서 가 원상회복이 원칙인데 중간에 보시면 금전은 무엇을요? 이자를 붙인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납원 원물 반환에 대한 예외 가지고 예외적인 게 나와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 동시인 관계다. 그다음 보시기 6번 해제권 소멸만 하면 되는데 일단 해제권 소멸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는 거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특수한 소멸원인 해가지고 존속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뭐죠? 소멸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요? 해제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번은 이런 문제죠. 해제라면요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인간 해제하지 않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해제권자 스스로가 목적물을 멸실훼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4번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싹 소멸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하십시오. 쉽게 정리가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계약의 해지가 나오죠. 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우유를 배달해 먹어요. 10년간 배달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달하는 아저씨가 10월달 들어가지고 바람이 났는지 뭐하는지 자꾸 우유를 빼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1이잖아요. 그죠? 이달 한 달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10번은 우유를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한 거죠. 아저씨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요 우유 넣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유 넣지 말라는 것을 만약에 해제로 이해한다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10년간 제가 먹은 우유를 다 마트 가서 어떻게 사오고 그 아저씨는 뭐예요? 10년 동안 받은 우유 대금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해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뭘 하게 되냐면 해지를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따라서 아저씨 그러려면 우유 넣지 마세요 라는 말은 앞으로 넣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해지란 장래 향하여 미래 행하여 계약 효과를 실효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죠. 해지는 무슨 계약에 대해서 합니까?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뭐죠?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자, 해지라면 이제 더 이상 우유 넣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 대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나서 10월달치 우유값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10번 안 낸 거 빼고 나머지 돈은 뭐예요? 줘야 되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청산해 줄 의무는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 아저씨가 제대로 돈 우유를 안 줘서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저에게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해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지남, 뭐라고요? 계속적 계약에 대하여 장래 향후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고요. 효과는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산해줄 의무는 발생하고요.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 강의 마감을 하고요. 좀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으로 우리가 민법 책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죠?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담아둘 기초적인 거.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막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요? 감을 습득하는 거고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강의, 다음달부터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할 시간 없죠. 그죠? 이때는 그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요? 딱딱딱 중요한 것만 하고요. 이렇게 자세 설명 못 드리고요. 그래야 이 책을 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두달 동안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신 게 아니라, 뭐죠? 저는 여러분 깊은 곳에, 두뇌 깊은 곳에 뭐죠? 요 기초적인 것이 뭐죠? 담아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 날입니다. 그죠? 월요일 날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글피 첨하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맨 앞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민법 총칙부터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나갈 거고요. 공지사항은 뭐죠? 주중 월요일 날 강의는 뭘 위주로 해요? 민법 총칙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오전 오후 해가지고 물권법, 채권법 해가지고 두 달에 요 책을 한 번씩 다 제가 다 딱딱 끝내 드릴 거예요.